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션 토이즈의 신작 블루제트인데요. 머신 로봇 크로노스의 대역습에 나왔던 블루제트를 액션 토이즈에서 시리즈로 내준 11번째 제품이에요. 그 전에 블루제트와 같은 크로노스의 대역습에서 나오는 두 번째 시리즈 로드 드릴이 있었는데요. 로드 드릴과 박스 크기는 똑같고요. 차이 난다는 거는 아시 프로덕션 스티커가 여기선 이제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아시 프로덕션의 라이센스가 끝난 건지 이런 스티커들이 포즈 플러스의 바이캄프에서도 생략이 됐거든요. 머신로봇 시리즈는 보통 이 라이센스 스티커가 많이 붙기는 했어요. AP가 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생략이 된 걸로 봐서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였고 이게 11번째 시리즈. 박스는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변신을 새겨둔 모양과 로봇 모드 모양을 똑같이 구현해서요. 특이점은 없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요, 아주 작은 블루제트가 들어있는데요. 2단 블리스터의 스탠드와 로봇 본체가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컬러로 되어 있는 이런 거 한 장이 들어있네요. 발 변신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기믹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단면 인쇄로 컬러 전체로 나와 있는 이런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변신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고요. 본체를 살펴볼게요.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검 두 자루와 로봇 본체 하나와 비행 모드 시 진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연결부, 로봇 모드에 진열할 때 쓰는 디스플레이 연결부 두 개,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포션형 기수인데요. 요건 좀 아쉬운 게 전체 다 플라스틱이고 여기가 클리어 부품이 아닌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도색만 칠해져 있고요. 로봇 모드일 때는 기수가 되는 이 머리 뒷부분이 캐노피가 클리어 부품이에요. 차라리 요거를 클리어 부품으로 해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 뒷부분의 허벅지 쪽이 좀 비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합금이 조금씩 쓰였는데요. 이 뒷부분에 이 등판이 합금이고요. 여기 뒷날개 부분도 합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합금. 이 정도가 합금으로 쓰였습니다. 얼굴이 좀 작기 때문에 얼굴이 크게 마음에 드는 조형은 아니에요. 얼굴이 작게 나와서요. 입술 표현 정도 해주고 그냥 선글라스는 그냥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루제트를 모형화한 제품들이 별로 없었죠. 그 당시에 액션토이즈에서 옛날에 나왔던 브리바리 시스템사의 레진을 카피한 EM 합금의 블루제트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좀 크면서 변형은 교체형 파츠로 변형이 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레진보다는 좀 떨어지게 제품이 출시됐지만 그래도 프로포션이나 비행 모드에서는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교체 파츠는 거의 없이 그냥 변형이 가능하지만, 물론 이거는 프로포션형 파츠라 완전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완전 변형이 된다는 점에서는 좋고, 또 그 완전 변형이 된다는 그런 제품군 중에는 모양이 잘 뽑혀 나왔죠. 관절은요, 어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빠져서요, 관절이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는 볼관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가동폭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얼굴도 볼관절로 돼 있어서요,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허리는 자유자재로 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여기도 볼관절이네요. 다리는 앞가리개가 없기 때문에요, 옆 스커트가 볼관절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도 벌어지고 앞에서도 이 정도까지도 가동이 되고요. 무릎은 정직하게 90도, 요 걸리는 부품 때문에 라쳇으로 돼 있어요. 관절이 움직일 때 경쾌한 음이 나면서 꺾입니다. 다리 관절은 90도에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발목은 여기서 이중 관절로 돼 있어서요, 볼 관절 그리고 회전축 관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접지력을 높일 수도 있는 가동이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이에만큼이 확실히 프로포션은 잘 나왔지만 얘는 완전 변형이 된다는 점에선 좋고요. 손목은 볼관절로 회전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단단한 ABS에 합금이 좀 들어간 이런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 프로포션형 기수가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하실 때 주의 점은요, 이 칼 두 자루를 수납할 수 있는 칼 지갑으로 변해요. 요거를 분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설명서에서는 양쪽으로 분리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쪽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요게 그냥 양옆에서 벌리면요, 요 돌기 있죠, 이게 돌기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결합할 때도 밑에 결합해 주셨으면 여기서 살짝 위로 눌러서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주셔야 돼요. 디귿자형 돌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못하다간 요 돌기가 파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서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요, 요 돌기에 요 부분을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칼 지갑이 되고요. 이쪽도 칼 지갑으로 연장 파츠가 껴지는 거예요. 검을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트랜스포머처럼요, 여분의 남는 루즈 없이 깔끔하게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프로포션용 파츠가 이렇게 칼지갑으로 변형이 돼서 옆에 붙는 거는 기발한 설정 같아요. 물론 원작에도 없었던 설정인데 이거는 조형사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기수가 칼지갑이 되는 독특한 기믹도 있고요, 트랜스포머처럼 남는 부품 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 기믹들이 장치되어 있어요. 손맛도 좋고요, 견고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칼지갑을 분리를 시켜주고요, 뒷부분을 락을 걸어주세요. 다리 부분을 열어주시고 요 발목은요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보통 이렇게 살짝 끼우시는데요, 요거는 꽉 맞물리게 해주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리를 줄여줄 때요, 꽉 안물리게 되면은 여기에 돌기가 있는데 낭심 쪽에 홈이 있어요. 이 낭심과 이 부분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옆쪽 고관절 가리개는요 돌려서 여기다가 딱 껴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홈에다 딱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다 줄여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뒤에 덕트가 있는데요, 덕트 부분이 완전히 노출이 되게 끝까지 다 밀어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뻑뻑한데 끝까지 다 넣어주셔야 돼요. 부스터 부분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서 부분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부스터가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다시 로봇 모드로 갈 때는 이 부스터를 눌러서 다리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날개를 이렇게 펴줘요. 날개를 펴주고요, 요 판은 여기 돌기와 결합이 되게 역시나 날개 펴주고 돌기가 여기에 맞대게 요 돌기와 여기 홈을 일치를 시켜주고요, 이거를 꽉 넣어야 돼요. 꽉 넣고 여기 각도가, 여기 돌기가 또 있는데요, 요 돌기는 어디에 쓰냐면 칼을 일단 빼주고 이 프로포션형 기수로 변환을 시키잖아요. 결합하고 요거 살짝 띄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라. 여기 안에 돌기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홈이 있고요, 여기가 돌기가 있는 게, 요 돌기가 맞춰지려면 요 각도를 조절 잘해서 딱 맞춰줘야지 이게 수월하게 잘 껴져요. 요 돌기와 여기 홈이 일치가 되면요, 이게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행 모드로 변환이 되고요, 이런 칼지갑이 프로포션형 기수로 변해서요 보기가 좋아지죠. 밑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형상이고요, 이걸 굳이 안 끼운다 해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얼굴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좀 단점이에요. 프로포션용 파츠를 끼워서 더 비행기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요, 요 팔 쪽에 칼을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 홈 보이시죠? 요 홈이 여기에 끼워지는데요, 앞으로 쑥 밀어넣으면은 딱 들어가요. 양쪽을 다 이렇게 끼워주시면요, 남는 부품 없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칼까지 다 수납이 됩니다. 이게 좀 싫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 팔에서 요거 자체가 빠져요. 무는 돌기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또 구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탠드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액션토이즈의 이 스탠드는요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레고처럼 맞춰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해요.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기계의 프레임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에 놓고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라쳇 관절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연출을 길게 해주고 싶으면 이걸 세 개를 연결해서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취향대로 그냥 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비행 모드가 됐을 때는 요 배부분에 요 파츠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대로 요 모양대로 여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수직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 요거 라쳇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라쳇이 고정력이 상당히 튼튼해서요 원하는 방향대로 껴주시면 돼요. 요렇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요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돌기를 여기다가 딱 연결시켜 주시면은 고정이 딱 되죠. 딱 맞물리고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자유예요. 일단 요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끼워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탠드로 각도를 또 조절하면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로봇 모드일 때는요 요거를 띄워주고 다시 요걸로 바꿔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홈과 돌기가 여기에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껴주시면은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드일 때도 똑같이
디스플레이 판에 껴주시면요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은 빼줘서 여기다가 손에 껴주시면은 이도류가 완성이 되죠. 블루제트가 검객이잖아요. 검을 잘 다루는 로봇인데 이도류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은 띄워주셔도 돼요. 띄워서 전시도 가능하니까요. 탱크 신캡 바람행이. 물론 양손으로 검을 쥐는 액션도 가능합니다. 접지력이 좋아서요. 이런 액션 또한 무난하게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액션토이즈의 머신로보 바이캄프의 조력기체인 블루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완전 변신에다가 내구성이나 만졌을 때의 손맛도 괜찮고요. 완전 변형을 잘 해준 것 같아서요 마음에는 듭니다. 로드드릴도 잘 나왔지만 블루제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블루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貴様らに名乗る名前はない。どんな夜にも必ず終わりは来る。闇が解け、朝が世界に満ちるもの。人それを黎明という。天空神剣、鏡。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